글로벌 뉴욕 한인 여성 목회자연합회 제4회기 시무 예배 및 이침식을 통하여서 임하시는 심하자 목사님, 취임하시는 안명순 목사님 위하여서 힘찬 격려와 축하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안 치신 분들은 이따 끝날 때 식사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세요. 다시 한번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분만에 끝내야 돼서 2분만에 끝내려고 했는데 밥을 6분, 7분씩만 하시네. 남한테 2분 하면 또 배신자라고 그러실 것 같아서. 네. 아무튼 우리 글로벌 여성 목회자에서 또 우리 안경수 목사님 지난 45회기 한 해기 동안에 너무너무 애를 많이 써요. 4번이나 준비위원회 총무를 하셨어요. 부활절 연합회 또 성령화 대성회 또 할렐루야 봉화대 또 국가를 위한 기도회 준비위원회 총무를 4번이나 하셨는데 저한테 이 초대장이 와서 그냥 박수로 그냥 카톡으로 박수로 짝짝짝 축하해요. 목사님 꼭 오셔야 됩니다. 아이고 난 그냥 어디 가고 싶지 않은데 내가 목사님 회장 때 4번이나 준비를 총무를 안 오시면 안 된다. 회기가 끝나고 한 6개월 동안은 그냥 각 기관 단체 장들이 평가하는 걸 듣고 싶었어요.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근데 지금까지 딱 들어보니까 긍정적인 평가에서 참 기운은 괜찮은데 좀 쉬고 싶은 건데 그래 우리 안경순 목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은 꼭 참석을 해야 되겠다 싶어. 참 의리 여성 목회자 치고 참 의리 있는 목사구나. 네, 나를 잊지 않고 또 챙겨주니까 힘찬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보내주세요. 여기 굉장히 바쁘게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좀 릴렉스하고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회기가 끝나기 전에 기도하는 가운데 소명을 주시기를 야 너에게 언어와 인종과 문화가 다른 다민족을 보내주리라. 그러니까 지금 한 현재 우리 교인들이 4,50명 되는데 그 교인들의 3배가 되는 이 단민족들을 보내주고 계세요. 하나님, 제가 영문과 출신도 아닙니다. 세계 공용어인 영어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보내주기는 한 4개월 전에 보내줬는데 계속 한국말로 하다가 2개월 보름 전에 한 외국인이 서초를 갑자기 젊은 사람, 42살 되면 헥타르하고 비슷한 헥타르는 가지고 죽었어요. 그냥 한국말로 그냥 죽었다 만들었는데 밤중에 저는 꼭 1시 반에 깨서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야, 퓨너럴 서비스를 드려라. 갑자기 바빠가지고 영어로 다 작성을 해가지고 퓨너럴 서비스 드려줘서 거기 보였던 그 외국인들이 다 땡큐 이거 서비스 하면서 다들 그냥 저를 허가하면서 그리부터만 몰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지고 이제 2개월 보름 전부터 영어로 우리 교회 와 오신 분들 몇 분께 계십니다. 목사님, 목사 회장도 왔었는데 축도 영어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영어 주축 영어로 축도를 해주고 갔는데 영어 그냥 다 영문과 출신 분들 와가지고 영어 그냥 따봉이다 보자. 프리스 싯다운에서 스페니시들은 잘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영어로 하니까 프리스 안 가! 그러고 하! 안 가! 안 가! 안 가! 거의 설교하다가 Everything, everything, your answer, Amen 그러거든요. 우리 에베단이 240석이에요. 하나, 둘,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Everything, your answer, 딱 소말로 Amen. 아멘! 아멘! 훈련이 그렇게 됐어요. 아멘! 그런데 Our God is only Jesus Christ! 아멘! 아멘! Only Jesus Christ랑께! 그러면 여기서 아멘! 전라도 같은 그렇게 언어와 인종과 피부 색깔이 다르지만 문화가 다르지만 하나로 혼연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룹아이 여성 목회자 한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파 누구파하지 마세요. 하나가 되어서 하나로 하나님께 혼연일체로 영광과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